네, 안녕하십니까. 평택 식재문화공장 김유리입니다. 브리핑 전에 먼저 소사벌지구의 대규모 인간 복합 체육 사태를 권리했다는 브리핑 전에 항상 이 시체육 발전과 문화예술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올린 여러분께 이 자리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택시는 2019년 4월 현재 인구 50만을 돌파하고 대도시로서 지속적인 그 도시 발전과 인구 성장을 이루며 100만 특례시 도약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 또한 증가하는 인구에 비례하여 문화체육시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1인당 면적이 0.82평방미터로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번째를 차지할 만큼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 평택시는 체육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소사발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행정적인 준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서 스포츠 마케팅 플랫폼 업체인 주식회사도 피치원에서 소사발지구의 복합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 사업을 제안하였고 우리 시는 지난 6월 10일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을 해서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합체육센터의 총사업비는 총 850억원이며 이 중 토지매입비가 171억, 공사비는 679억원입니다. 면적은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이며 대지면적이 13,260평입니다. 4,012평, 연면적은 37,943평방미터로서 11,478평, 건축면적은 6,219평방미터로서 1,881평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내 풋살장이 5개소, 볼링장이 30내, 실내 농구장이 3면, 실내 테니스장이 1면, 그리고 피트니스 NCX장이 1면, 그리고 돔 골프 연습장과 GDR이 1면, 그리고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소사발 복합 체육센터가 완공이 되면 연간 220만 명의 유입 효과가 예상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운영 기간 내에 700개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와 전문 체육인 양성 등 기대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유입 방문객과 관광 자원을 연계를 해서 우리 시를 한층 더 성장을 시키고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및 도단위, 전국단위 체육대회의 유치 기회가 될 것으로 우리 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택시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수많은 수요와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평택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우리 시민 및 언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평택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육시설 인프라 주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